3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이렇게 요약문이지. 그래서 수트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지. 일단 요약문 보니까 이러네. 상황을 이거 하는 방법은 극복하느냐, 잊어버리냐, 피하냐 이랬어. 너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거나 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뭐다? 그런 상황을 거부하는 거냐, 경험하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야. 그리고 요약문은 이거 요약 먼저 딱 보면 알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위에 글은 번호만 어떤 글이야? 뭐를 피하는 방법이었지? 이렇게 걱정하고 뭐 초조한 거를 피하는 방법은 이런 게 좋다. 이게 나온다는 거야. 벌써 주제 알려줬어. 그럼 그런 거에 맞게끔 읽으면 되지. 자, 그 좀 패러독스가 발생하는데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할 때, 두려운 걸 피하면은 이상하게 패러독스가 발생한대. 왜냐하면 네 두려움이 커지니까. 두려움을 피하려면 두려움이 커진다. 이게 패러독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적에, 그럼 두려움을 피해라는 주제가 되겠지, 당연히. 그럼 이 글을 딱 보면 두려움은 피해라 이런 주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끄덕거리는 새끼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고. 자, 다시. 네가 두려운 것을 피하는, 네가 두려운 것을 피할 때 그 어떤 패러독스가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네 두려움이 커지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이 커진대. 웃기는 거지, 그지? 피하려 했는데 두려움이 더 두려워진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움을 피하라는 얘기야, 피하지 말라는 얘기야? 피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요약할 적에 그걸 뒤집지 않는 이상에는 이건 뭐가 된다? 그런 두려움을 뭐 해라? 피하지 말라야 피해라야? 피해라? 아니, 피하지 말라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하지 말라가 어디 있어? 여기서는 B번 보고 있잖아. 피하지 말라가 어느 거야? 아니, 나 지금 B 물었거든. 이런 상황을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을 뭐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피하지 말라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건 뭐야? Experience 정도 되겠지? 자,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겠고.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앞에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반직관적이다. 직관과는 좀 반대다. 왜냐하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단기간은 좀 피할 때 네 두려움은 줄어드는데,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피한 것은 걱정이 번창하게 한다는 것은 걱정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당장 시험 못 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잊어버리자 하고 막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감당이 안 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드는 것도 이제 그런 예를 들겠지. 자, 네가 걱정을 하는 거야. 저녁 파티에 가는데. 한번 사실 얘는 그게 이것만 이해하면 굳이 얘는 볼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얘에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에서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해가 되면 굳이 얘를 안 봐도 되겠지. 이 얘는 보나마나 어떤 예를 들었겠어? 두려움을 피하면 단기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댔지?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 이게 두려움 내려가는 것 같지만 더 커진다 그랬으니까 피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겠지. 뭐 마지막 한번 볼까? 그 패러독스에 도전하는 것은, 도전하다, 어떤 해결하다 이런 말이지. 그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이걸 없애다야. 피하는 걸 없애라. 알려주네? 피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에 그것을, 피하는 것을 뭘로 바꾸라면 노출해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차라리 노출이 되라 이렇게 했지. 그래서 노출이라는 것은 직면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 걱정하는 것을 직면해라 하는 거지. 그래서 노출을 하면서, 이런 걱정에 유발하는 그 상황에 노출하면서 너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진다 이 말이야.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네 걱정은 커지겠어? 사라지겠어? 사라진다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줄어든다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럼 대충 그 정도 읽어보니까, 자, 답은
뭐야? 너를 걱정하게 하는 상황을 뭐 하는 방법이야? 밑에 거 없다 생각하고 지금 전체는 네 걱정이 생기는 상황을 뭐 하는 거? 뭐 직면한다? 네가 걱정하는 그 상황을 뭐 하는 좋은 방법? 해결하는 좋은 방법. 그지? 그것은 뭐다? 그런 상황을 직면하는 거다. 이런 답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뭘까?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